읽어주는 레시피 시작할게요. 집밥 베스트 메뉴 된장찌개. 두부 2분의 1모는 한입 크기로 썰어요. 감자 2분의 1개, 애호박 4분의 1개도 한입 크기로 썰어요. 양파 4분의 1개, 표고버섯 1개는 한입 크기로 썰어요. 대파 4분의 1대와 청양고추 1개를 어슷 썰어요. 냄비에 물 2 종이컵 반을 부어요. 된장 2 숟가락을 체에 풀어 넣어요. 이때 집 된장을 사용할 경우 시판 된장보다 염도가 높으니 양을 줄여주세요. 감자를 넣어 센 불로 5분간 끓여요. 중간에 생기는 거품을 거두며 맛이 보다 깔끔해져요. 물이 끓으면 애호박, 표고버섯, 양파를 넣고 3분간 더 끓여요. 멸치가루 3분의 1 숟가락, 다진 마늘 1 숟가락, 고춧가루 2분의 1 숟가락을 넣어요. 두부, 청양고추, 대파를 넣고 한 소극 끓이면 완성! 보글보글 맛있겠죠?